진짜 체력 눈물만큼 달았잖아요. 이게 완방의 무서움입니다. 그리고 지금 올랜트는 3회 차입니다. 네. 지역 성향은 100. 그러니까 올랜트의 그 데미지를 최소한 적게 입기 위해서는 지역 성향을 완백으로 맞추고 나서 하는 게또 유리하겠죠. 근데 이제 육체 상태에서 흡혼 작업을 하다가 죽어버리면 이게 그 떨어지잖아요. 지역 성향이 흑쪽으로. 그러니까 죽더라도 신전에 가지 않고 계속 허무한 동석으로 반복해서 부활하는 식으로만 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신전에 갈 일이 없도록 육체는, 아니, 초승달초 같은 그런 약초는 초반에 흡혼 시작하기 전에 아주 부족할 일 없도록 충분히 준비를 해두는 게 좋겠죠. 저렇게 그 올랜트가 그 범위 폭파 마법을 쓸 때는 회복 타이밍입니다. 공격 타이밍으로 굳이 쓸 필요는 없고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정비하는 기회로 이렇게 써주세요. 올랜트는 항상 옆으로 피해야 되죠. 제가 지금 오랜만에 하니까 좀 컨트롤이 거지 같아가지고 자꾸 쳐맞고 있는데. 이렇게 가까이에서 있는다고 올랜트가 흡혼을 하는 건 아니에요. 가까이서 있더라도, 약초를 먹어줘야 되죠. 약초를 먹기 제일 완벽한 타이밍이 바로 지금 이 점프 공격입니다. 올랜트가 이렇게 있다가 저한테 점프 공격을 해올 때, 그때 그걸 피하고 나서 바로 약초를 드시면 올랜트가 99% 흡혼을 해옵니다. 좀 유도를 해볼까요? 그다음에 이렇게 됐죠? 그러니까 올랜트가 공격 패턴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. 3연타, 뭐 1연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연타를 날리고 나면 딜레이가 있어요. 그 딜레이 그걸 피하고 나서 딜레이 타이밍에 약초를 드시면 지금 바로 요거죠. 요 딜레이 타이밍에 이때 약초를 먹었으면 100% 흡혼합니다. 그렇죠. 올랜트가 공격하고 나서 딜레이 때 흡혼. 아, 딜레이 때 약초를 먹으면 흡혼. 이런 식이고요.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. 체력이 좀 낮아서 위험해졌으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피해서 약초를 이렇게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너무 근거리에 있으면은 제 공격을 피하기가 힘드니까 좀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피해 다니시다가 얘가 점프 공격 같은 거를 해올 때 그때 거리가 이렇게 피한 다음에 약초 그러면 얘가 99% 흡혼을 해오죠. 피하고 딜레이 때 딜레이 때 이렇게 먹으면 아, 나의 애새끼 진짜 더럽게 짜증나 예쁘네. 아, 난 얘가 너무 싫어. 얘가 너무 짜증나는 스타일이에요, 진짜. 자, 완방을 걸고. 그러니까 그 지력이 14 이하로 떨어져서 그 방어력도 상당히 낮아지고 기댈 게 없을 때 완방도 없고
지력이 14가 안 되면 당연히 순차적으로 스탯이 내려가니까 신앙도 16 이하가 되기 때문에 그거죠. 함부도 없죠. 그러니까, 이렇게.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티면서 몇 달을 해야 돼요. 진짜, 넷피스토보다도 훨씬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힘든 방법이죠. 보스전에서 좀 위험하다 싶을 때 이렇게 프로파일로도 써주면 보스전 안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센스. 예. 올랜트 흑화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.